지난 동영상에서 생활 스포츠 지도사 당구 2급 실기시험 문제 중에서 끌어치기 문제 4개를 각각의 동영상으로 소개했는데요. 이번에는 밀어치기 문제 4개를 하나의 동영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배치는 초구 뒤돌리기 배치입니다. 초구를 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요. 초구가 끌어치기 문제가 아니라 밀어치기 문제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단 당점으로 끌어친다면 득점하기도 어렵겠지만 출제 의도와 다르게 쳤기 때문에 합격점을 받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초구를 칠 때 당구 박사가 제시한 방법으로 즉 중상단 당점에 회전을 억제해서 컴팩트한 스트로크로 밀어쳐서 득점하도록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밀어치기 두 번째 문제는요. 세워치기 문제입니다. 당구박사 사이트에 세워치기 2-1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무회전 2분의 1 두께로 치면 되겠구나 라고 생각해서 첫 번째 시도에서 무회전 2분의 1 두께로 쳤습니다. 그런데 키스 영역에서 키스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미세하게 회전을 주고 두께를 조금 얇은 8분의 3 정도로 쳐야겠네 하고 쳤습니다. 그런데 빨간 공과 장쿠션 사이로 아슬아슬하게 빠져버려서 득점 자체에는 실패했습니다. 의외로 이런 세워치기가 연습이 되어 있지 않으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절반 두께에 키스가 있을 때 회전을 조금 주고 얇게 쳐서 키스를 제거하는 연습이 되어 있지 않다면 번번이 실패하기 쉬운 배치입니다. 밀어치기 세 번째 문제는요. 앞돌리기 길게 치는 문제입니다. 당구박사 사이트에 앞돌리기 1-1C로 수록되어 있습니다. 당구박사 사이트에 수록된 앞돌리기 1-1과 비교해서 연습해야 하는 배치입니다. 앞돌리기 1-1은 무회전의 절반 두께를 치는 배치이므로 조금만 연습하면 크게 어렵지 않을 수 있지만 이번 배치는 빨간 공이 테이블 중앙 쪽으로 조금 올라와 있으므로 절반 두께보다 얇은 8분의 3 두께로 쳐야 합니다. 실제 시험에서는 내 공의 위치가 좀 더 테이블 중앙으로 있어서 거리가 가까워서 조금은 쉬울 수 있는 배치였습니다만 저는 연습을 위해서 내 공을 당쿠션 가까이에 배치했습니다. 밀어치기 네 번째 문제는 횡단샷입니다. 당구박사 사이트에 횡단샷 1-1A로 수록되어 있는 배치입니다. 내 공과 노란 공의 기울기가 좁기 때문에 무조건 강하게 밀어친다고 빨간 공 쪽으로 내려가는 배치가 아닙니다. 두께와 속도의 조합이 딱 맞아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당구박사 사이트에 설명된 내용을 참고로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당구 지도사 실기 시험 문제 8문제를 모두 소개했습니다. 연습해 보고 싶은 분은 당구 박사 사이트를 참고해서 정확한 배치도 그리고 요령으로 연습하시기 바라고요. 시간이 되는 분들은 당구 박사가 운영하는 당구 연습장으로 오십시오. 당구에 관한 궁금증과 고민이 있다면 제가 아는 범위에서 알려드리고 모르는 것들은 함께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